때로는 이기적이어도 좋습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잘 지내냐는 연락이 오랜만에 온다면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너는 잘 지내지? 오랜만이다. 먼저 연락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오랜만에 연락을 한 이유가 도드라지곤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아쉬울 때 하는 연락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긴 이후론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먼저 찾아준 반가운 마음에 순간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작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하던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죠. 당신의 인간관계도 다시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닌 오랜만에 부탁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호의를 보이며 마음을 속이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이죠. 내가 힘들 땐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기적인 부탁을 한다면 주저없이 그 사람을 내치세요.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는 말은 난 나약한 사람이니 마음껏 이용해도 좋아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당신에게 꾸준한 연락과 안부를 묻는 감사한 사람과 잘 지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거절하고 싶은 부탁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때론 이기적이어도 좋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며 자신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조금이나마 믿었던 신뢰감도 잃지 말아주세요. 타인의 감정보다 당신의 감정을 우선시로 생각하세요. 홍현태 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중.